2023년 6월 12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충격적인 사건,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며 35년형을 구형했지요. 과연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은 몇 년이었을까? 아마 다들 기사를 보고 놀라셨을 겁니다. 무려 15년이 깎인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1심에 비해 징역 8년이 늘었지만 1심에서 검찰의 구형 20년, 선고 12년을 생각해보면 성범죄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아쉬운 판결이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된다면 그는 20년 후 다시 우리들 앞에 나타납니다.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의지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는 환청을 들었다거나 피해자가 여성인 줄 몰랐다거나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을 자꾸 내세우고 불리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난 폭행 사실만 인정할 뿐 나머지를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수감 이후에도 피해자나 가족, 전 여자친구 등의 보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잘못을 그들에게 돌리거나 사건 관계인들, 수사기관, 법원에 대해 강한 적의를 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기본 범죄인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살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미필적인 점, 옷을 벗긴 행위에서 나아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실행을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가정생활을 비관한 모친의 가출로 정상적인 훈육을 받지 못한 채 부모로부터 방치되어 친척집을 전전하며 비교적 불우하고 불안한 성장과정을 보냈고 이것이 소년 시기부터 시작된 피고인의 일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유를 참작하기로 한다. 놀랬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넓으실까. 전과 18범. 저희는 그에 대한 모든 재판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며 받은 재판을 받은 횟수만 해도 엄청나죠. 그리고 20, 30대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낸 그에게 재판부는 참작 사유로 성장 과정을 언급했습니다. 그럼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번이 처음이었던 걸까요? 과거 전과 18번의 범죄 혐의 중에는 성장 과정으로 봐준 적이 없었던 걸까요? 우린 오늘 부산 강간 등 살인미수 사건의 판결 분석과 그놈이 살아온 일생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145페이지에 달하는 범죄 재판 기록, 30살의 나이에 재판을 받은 판결문만 14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엔 눈을 의심케 하는 내용들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모두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성범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과거에 저희는 여러분에게 약속드렸습니다. 성범죄가 인정되면 분명 성범죄자 알림위에 검색될 이름이 있다. 이미 2심 선고 전 신상이 외부에 노출되었지만 그동안 지켜왔던 계획대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이름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얼굴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1992년 5월 30일생 전신에 문신이 있는 이름 이현우. 50대가 되어 세상에 나올 이현우에게 절대 세상이 당신을 잊지 않는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김원 사건 파일 버비큐는 악마 편입니다. 이현우가 2심 재판 전에 낸 반성문이 외부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모두의 공분을 샀지요. 자, 지금부터 이 내용을 감정적인 느낌에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 건지 말이죠. 이현우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식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화가 나시겠지만 좀 더 침착하게 들어봐 주십시오. 착각과 오해, 이 말은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식으로 상해를 가한 것, 가한 건 맞는데 상해다, 살인 미수가 아니라 상해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상해를 가한 것만 잘못을 느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 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당시에 그에 맞게 형 집행을 다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살인 미수가 된 거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지른 것만큼만 처벌을 받겠다라는 말이죠. 왜 이현우는 계속 살인 미수가 아니라 상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걸까요?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을까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의구점이 보입니다. 또한 그는 분명 항소를 하며 이런 내용들을 보냈습니다. 살인 미수의 형량들, 다른 범죄 판결문들이었죠. 엄청나게 많이 보냈습니다. 형량이 다 낮고 제각각인데 왜 나만 당시 12년이냐라는 내용.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당시에 자기는 그 모든 형 집행을 다 했다라는 말만 남겼죠.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과가 많으니 당신은 당연히 더 가중 처벌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전과가 많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정교화가 전혀 안 된 걸 자기 스스로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누범기간이라고 하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마치 자신이 다른 살인 미수 범죄 전과자들과 비슷한 사람, 동일한 사람이란 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들도 악질이지만 당신은 훨씬 더 악질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또 쓰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반성문입니다. 피해자분은 회복되고 있다.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피해자가 외부에 나와 언론에 노출을 하고 글을 쓰고 있고 엄청나게 반영구장애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회복되고 있는 거니 그렇게 과한 공격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검찰도 역시 내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꿰어맞추고 짜맞추고 있습니다. 아무런 흔적 DNA가 안 나온 것처럼 그저 뽑기 하듯 하면 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많은 식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남겼죠. 그렇습니다. 이현우가 기고만장했던 이유, 애초부터 경찰의 초동실사 실수, 그게 지나면서 DNA가 나오지 않은 걸 무기로 삼아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억울함을 얘기하고 있던 것이죠. 이 글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1심 살인미수 12년은 너무합니다. 모두를 공격했습니다. 피해자도 괜찮아진다. 검찰은 날 일부러 계속 저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다. 내가 한 건 그렇게 과한 공격이 아닌 피해자도 회복되고 있는 그냥 상해일 뿐이다. 저는 이 반성문을 보면서 화가 났던 감정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썼을까? 이거 절대로 처음인 사람 같지가 않은데. 대부분 처음인 사람이면 잘못했다,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라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데 이건 반성문이란 이름에도 자신이 잘못한 부분과 자신의 생각에 이건 잘못됐다라는 공격을 적재적소에 섞으면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있죠. 하지만 그는 성범죄까지도 인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과거 2심 선고, 그 뒤집는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살인 미수가 아니라 이건 분명 강간을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내세웠고 결국 바뀌었습니다. 2심 선고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자 했지만 이미 공개가 되어 사회적 이슈가 돼버린 이현우. 과연 판결문에 적힌 이현우의 주장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이현우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죠. 똑같이 이 주장을 펼칠 겁니다. 형량이 너무 과하다. 이현우의 주장 첫 번째,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 머리 부위를 발로 가볍게 밟아서 상해를 가한 건 인정하지만 순간적으로 욕하는 듯한 환청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 이게 바로 이현우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심신미약. 당시에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치감명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었죠. 이현우의 주장 세 번째, 양형이 너무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원심 12년, 위치추적 20년이 너무 부당하다라는 뜻이었죠. 물론 당시 검찰이 항소를 할 때도 원심의 12년은 너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케이스므로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해달라며 양쪽이 항소심에서 붙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항소심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많이 힘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죠. 애초부터 살인 미수 혐의로만 시작됐던 항소심 재판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공소장을 변경해 강간이라는 명칭을 넣는 게 매우 어려웠다라는 문제입니다. 처음 증인들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이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이현우는 이렇게 말을 하죠. 죄명을 갑자기 추가하고 기존의 내용보다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이 내용은 피고인 이현우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되어 허가가 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말 방어권이 깨졌던 걸까요? 사실 신상공개가 미리 되는 걸 걱정했던 게 바로 이 방어권 문제였습니다. 헌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항소심 공판이 진행될 당시부터 성범죄에 대한 부분이 3차 공판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면 그때 증인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증인은 증인에 대한 어필을 굉장히 검찰 측에 많이 했습니다. 이 분이 분명 핵심 증인이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서지 않았고 조사도 받지 않았던 이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였죠. 결국 3차부터 4차, 5차, 6차 전부 성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씩 확인이 됐고 그 증거들까지도 나왔습니다. 이현우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이현우. 이현우에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정말 기억도 안 나고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죠. 최초의 공격, 체중을 실어서 머리 부분을 정확하게 왼발로 가격했습니다. 쓰러진 피해자,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은 상태에서도 무려 4차례나 가격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발로 밟을 당시에는 피해자는 이미 완전히 풀어진 상태, 방어를 하지도 않은 상태였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확인 사살을 하듯이 한 번 더 밟았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머리에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혈흔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폭행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발로 때리다 갑자기 주먹으로 때리려는 모습을 보이다 멈추는 장면도 있죠. 더 강한 발로 공격을 했다라는 것. 만약 이현우가 폭행, 상해 의도만 있었다면 그때 멈추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미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 피해자를 들쳐 업고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각지대로 이동, 7분간의 시간을 끌다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충분합니다. 그가 사건 뒤에 저질렀던 검색 기록은 당연히 더 큰 증거가 될 수밖에 없지요. 부산 서면살인, 살인사건 수사과정, 살인 미수, 머리과다 출혈 사망 등 이런 내용들까지도 보면 충분히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예상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또 심신미약, 주치감형 말도 안 됩니다. 너무나도 멀쩡하게 공격을 했고 그 이후에도 추적이나 그 모든 내용들을 피하기 위해 집에서 모텔로 옮기는 등 분명 정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죠. 자, 그럼 성범죄 사실이 인정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과거에 그 증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CCTV 영상을 더 공개해드릴 수 없지만 영상에서 보면 피해자분은 분명 바지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었습니다. 폭행을 당할 당시에도 바지 버클이 전부 채워진 채 정상적인 상태로 이현우에게 사각지대로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이 바지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응급실로 가서 친언니가 환자복으로 갈아입힐 때였습니다. 바지를 내려봤더니 속옷이 없었고 더 내려봤을 때 속옷이 다리 한쪽에 완전히 껴있는 상태였다는 거였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너무 긴 시간 동안 어떤 누군가가 응급 혹은 아니면 병원에서도 행동을 했을 수도 있으니 너무나도 범주가 넓어져 이현우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증인을 찾아낸 겁니다. 바로 CCTV 영상 속 이현우가 도주하고 약 30초 만에 그 현장을 발견한 3명의 목격자입니다. 목격자는 셋 다 동일하게 진술을 했죠.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 그럼 그 사이 시간에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장소에 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와 그리고 이현우만 남았죠. 그리고 염색체 DNA 증거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성범죄가 입증되는 이유였죠. 근데 왜 징역 20년형밖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재판부도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첫째로 성범죄가 실제로 가늠, 유사 가늠의 실행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는 맞는데 강간을 목적으로 한 건 맞지만 실제 그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증거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도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었죠. 바로 초동수사의 실패입니다. 애초부터 별일 아닌 듯 그냥 지나갔던 그 문제가 이젠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재판부 입장에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이 문제는 재판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증거가 없는데 형량을 내릴 수는 없으니 말이죠. 이 문제는 분명 초동수사의 문제, 수사기관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읽어드렸던 바로 그 내용. 20년밖에 나오지 않은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이현우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불우한 가정환경, 이 내용을 받아들인 피해자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보통 일반인들이 바라봤을 땐 그게 무슨 생각이 드는 대목일까요? 우리가 피해자분과 함께 그리고 변호사님과 함께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의 최대치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성범죄자 알림이 등록이 전부입니다. 그는 20년 후에 나와 첫째, 매일 밤 12시에서 새벽 6시 사이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외출 금지, 두 번째, 여행을 갈 경우 미리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를 받을 것, 세 번째, 피해자 의사에 반해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 및 연락을 하지 말 것, 네 번째,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 다섯 번째,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보관하고 사용하지 말 것, 여섯 번째,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처우 프로그램에 대해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를 것, 이게 현재까지 법이 해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재범 방지라는 말,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현우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었죠. 검찰은 상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하나의 허점일 수도 있죠. 대법원은 검찰, 즉 검사 측에서 상고를 할 때 양형이 잘못됐다, 징역 20년이 아니라 더 높게 줘야 된다는 양형 부당에 대한 이유로는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 대한 내용 어딘가가 잘못됐다라는 걸 가지고 얘기할 때 상고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에 반해 피고인 이현우의 입장에서는 양형이 부당하다, 양형이 너무 높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까지 가버린 상태죠. 이현우,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유리한지도 알고 있지요. 저희는 이현우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남겼었습니다. 그가 성범죄가 입증이 된다면 말이죠.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우는 성범죄자 알림의 이름이 등재될 것입니다. 저는 우선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과연 재판부가 불행한 가정환경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만 참작해 준 걸까? 과거 전과 18범 그 기간 동안은 단 한 번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이번에만 한 걸까라는 궁금증이었죠.
근데 만약 과거에도 과정, 서러운 성장 과정에 대한 걸로 양형을 좀 깎아주었다면 이건 조금 잘못된 게 아닐까요? 죄만 지었다 하면 계속 그 불행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깎아준다면 말이죠. 지금 매우 어렵게 저희의 방송을 늘 도와주시는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님을 통해 이현우의 과거 전과 기록 145페이지 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과 기록 자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145페이지 전과 기록은 소년 범죄 거를 제외하고 그가 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고 현재까지 저지른 범죄의 그 판결문만 145페이지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 사실 항소심 재판에도 내용은 적혀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 소년부 송치, 2009년엔 나오자마자 강도상해를 비롯해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는 강도상해 등 재범으로 징역 6년, 2020년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 선고까지 그 전과 내용들, 그 범죄 기록들을 저희는 하나씩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소년 범죄 시기부터 성인 이후 현재 최근까지 11년이 넘는 형을 복역, 즉 20대의 대부분을 수감 생활로만 보낸 우리처럼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다시 최종형 집행 종료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을 저질렀지요. 그가 20년 후에 출소하게 되면 또다시 바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 현재까지 보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래왔지요. 계속해서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다고 바뀔까요? 지금도 계속해서 보복 다짐을 하고 있는 이현우가 말이죠. 저희는 이현우의 일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에게 소년 범죄 이유에 대한 기록들만 있었는데요. 사건을 준비하면서 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현우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라는 한 분의 제보였지요. 당시 이현우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강아지의 얼굴을 발로 차는 습성, 당시에도 폭력성이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했는데 커서 봤더니 전조 증상이었다라는 동창의 말이었죠. 어렸을 때 5층에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만 있는 낮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여자 속옷을 훔치고 그걸 마치 학교에서 자랑하듯이 얘기했다라는 이현우. 과거부터 반사회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 케이스였습니다. 이현우, 이현우의 범죄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009년 소년범 출소 이후 바로 저질렀던 범죄는 바로 집단범죄였습니다. 한 달여간 약 30차례에 걸쳐 공동공갈, 공동상해, 강도상해, 특수절도, 특수강도, 무면허 운전까지. 당시 2009년 재판부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범행 수법이 이미 전문적인 단계이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이 사건과 동종 특수절도를 6차례나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가 되었고 나오자마자 2009년 1월 이 단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었죠. 그런데 이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현우에게 소년이고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가족 관계, 가족 환경, 재반 사정 등을 참작한다. 이현우는 2009년에도 똑같이 가족 관계, 가정 환경, 그 재반 사정을 참작받았습니다. 자백하고 잘못을 비고 반성하는 모습만 보이면 깎인다는 걸 알고 있었죠. 별로 그렇게 강한 범죄가 아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현우가 그 어린 나이에 저질렀던 범죄, 자신의 친구 4명과 유흥비를 벌겠다는 목적으로 길을 가는 학생들의 돈을 뺏었던 것, 그리고 그중엔 폭행 사건까지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잡아서 돈을 갈취한 적도 있었죠. 또 한 번은 오토바이를 훔치는 모습까지, 그리고 훔친 오토바이를 가지고 지나가는 여성 핸드백을 무려 6회에 걸쳐서 낚아챕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지요. 특수 강도 혐의도 있습니다. 술에 취해 걸어가던 남성을 폭행하고 얼굴 부위를 수에 걷어찬 내용으로 당시에 2009년 선고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 벌금 20만원. 그런데요,
2009년 이현우의 범죄 기록에서 눈에 띄는 장면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특수강도를 저질렀던 이현우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에 걷어찼다. 2009년에도 2022년에도 똑같은 폭행입니다. 그리고 수법도 똑같았습니다. 당시에 항소를 했지만 기각, 또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기각, 항소, 대법, 계속적으로 2009년에도 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현우. 그런데요, 또다시 2013년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 범행도 매우 끔찍합니다. 또다시 사람들과 친한 친구들과 집단적 범죄를 계획하는데요. 2013년 2월 중순이었습니다. 조건 만남을 빙자해 성매수하는 남성들을 협박해 금품을 강취하겠다고 총 6명이 모입니다. 각자의 역할까지 부여받아 3월 4일 밤 9시 범행을 실행하게 되죠. 그렇게 피해자의 현금 130만원을 갈취하고 체크카드까지 빼서 협박 폭행을 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300만원을 인출합니다. 그리고 또 끝나지 않았죠. 3월 9일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검거되며 과거 폭행사건까지도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요. 2013년 1월 17일 지나가다 어깨가 부딪혔다라는 이유에 그 하나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에 때려 공격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만류하고 막기 위해 다가오자 유리 맥주잔을 들고 얼굴을 가격한 혐의까지 있었죠.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형을 선고합니다. 누범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 출소하자마자 했다는 거죠. 합의 등 피해 회복 조치도 없다. 근데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이 안에 있는 양형 조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이런 형량을 내린다가 7년이었죠. 자백하고 반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2013년의 재판 기록에도 저희는 눈에 띄는 걸 또 확인했습니다. 예상이 되시나요? 피고인 이현우는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현우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이후 머리 및 얼굴을 약 1회씩 걷어차 폭행을 했다. 2009년에도, 2013년에도, 2022년에도 범행 수법은 동일합니다. 1심 판결 2013년 징역 7년. 그 다음 이현우는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이 정도면 여러분도 예상이 되실 겁니다. 아, 당연히 항소했겠구나. 네, 항소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명을 해줬습니다. 가명의 이유. 죄질이 분명 불량하고 누범 기간 분명히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소년이거나 갓 20세를 넘긴 어린 나이, 그리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징역 6년으로 1년을 깎습니다. 이현우는 또다시 상고하지요. 물론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자, 이현우의 범죄 패턴입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불안 가정 환경을 경찰, 검찰 조사에서 얘기하고 자기가 왜 그런 성장,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소연하며 자신의 죄명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깎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현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반성했을까요? 아니요. 2020년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 내용도 되게 어이가 없습니다. 기록에 보면 성령 불상자라는 사람에게 사채업을 하다가 사장님 돈 3억 5천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의 주소를 알려줄 테니 돈을 회수하면 10%를 주겠다라고 이현우와 공범에게 제안을 해봤다고 합니다. 성령 불상자가 누군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라는 뜻이죠. 해서 이게 진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진짜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유가 그 다음 범죄 패턴 때문인데요. 이현우와 공범 한 명은 2020년 2월 17일 오후 1시 3분경 그 주소에 찾아가 흥신소다라고 이야기하며 한 남자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피해자는 문을 살짝 걸쇠를 걸고 연상태로 나 아니다 라고 얘기하며 이름이 적힌 약봉지와 신분증을 보여줬음에도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잠시 신분만 확인할 테니까 열어달라. 서울에서 와서 배터리가 없다며 집으로 들어가는 주거침입 혐의를 이때 시작하죠. 자,
만약 이게 맞다면 3억 5천에 10%, 3,500만 원을 벌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게 맞는데 그걸 누가 시켰는지도 아직 알 수 없다. 자기도 모른다라는 입장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그 정도였다면 아 아니구나 라고 하고 다시 나와 그 성명불상인을 찾아 주소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헌데 이현우와 공범은 전혀 다른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안 내부를 뒤지다 그 집에 있는 피해자 명의된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신분 확인을 해보겠다 계좌를 열어보겠다라며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현우는 신고할 것을 대비해 집에 남고 공범만 밖에 나가서 그 비밀번호를 통해 270만원을 인출하죠. 공범은 이현우에게 전화를 겁니다. 300만원 정도 입출했다. 더 뽑고 싶은데 남은 돈이 뽑히지 않는다. 아마 1일 출금한도가 적혀있던 것 같습니다. 담배라도 사갈까라고 말하며 약 9만원 상당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는 모습, 그 모습까지 보였죠. 제가 이 사실이 좀 무언가 수사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진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현우가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이걸 왜 받아주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이죠. 만약 정말 성명불상자가 시킨 일이었다면 사실 집에서 그렇게 들어갈 필요까지 없었습니다.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나왔으면 됐던 건데 억지로까지 굳이 집에 들어가서 체크카드를 갖고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돈을 인출했다라는 게 너무나도 한 번에 흘러가는 모습, 마치 계획된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혐의, 지금까지 이현우가 거짓말을 했던 그 뻔뻔한 모습들을 보면 이때 이게 먹혔던 게 아닐까라는 의구점입니다. 만약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죄명이 변경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죄명이 그렇게 큰 죄명이 아니었죠. 결국 1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현우는 또다시 항소하죠. 원심 파기가 됩니다. 징역 2년. 이때 항소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번 사건과 똑같습니다. 아니 나랑 똑같이 저질렀던 공범 쟤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 걘 초범이니까. 난 너무 억울하다. 나만 왜 2년 6개월이냐. 근데 이걸 받아줍니다. 맞다. 공범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거에 비하면 너는 너무 형량이 세다. 징역 2년입니다. 그렇게 이현우는 출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그 사건.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현우의 일생. 범죄를 빼면 할 이야기가 없는 일생입니다. 과거부터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이며 계속적으로 재판부에게 반성하는 모습만 보였죠. 제가 이 방송의 제목을 법이 키운 괴물이라고 만든 법이 키운 악마라고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성해서 봐줬고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 교정 교화가서 내보냈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래도 또다시 내보냈고 또다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엄청난 사건의 피해자가 발생했죠. 꿈 많던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20년 후에 나옵니다. 재판부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20년 후에 그는 범죄를 안 저지를까요? 만약 그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면 이건 누구의 책임이 되는 걸까요? 제가 20년 후가 무섭다라고 하는 이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저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다라는 내용을 저도 들었기 때문이죠. 그가 무서워서, 이현우 한 명 때문에 무서워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걸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이현우가 저질렀던 끔찍한 범죄들, 이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는 전과 19범, 성인이 되어 일생 동안 31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정말 이 사람을 대한민국은 교정교화시키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많은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이야기도 꼭 함께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상공개와 관련된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저희가 되게 많은 내용들을 받았죠. 많이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신상공개 개정 그리고 범죄에 대한 어떤 특정 범죄, 저희가 지금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에서 마약사범,
뭐 이런 부분들도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성범죄는 당연하고 신상공개 대상에 대한 어느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도 어필을 하고 있고 신상공개 제도가 변경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필을 했고 그 법 감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생각 그것까지 잘 전달하면서 준비를 차곡차곡 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생각이 함께 끝까지 간다면 분명히 많은 것들이 개정될 거라고 믿고요. 물론 저희는 거기서만 현재 국한되어 가고 있진 않습니다. 그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요구를 하고 있어요. 뭐 머그샷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앞에 같은 내용은 배제하고 일단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는 제도에 대해서 바꿔줄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있다면 법체계가 꽤나 많이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사실 지금 외부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앞서 방송에서 그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이코패스 점수라 그 PCR 검사가 높다라는 부분이 조금 그쪽보다는 다른 쪽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그 사이코패스 점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보통. 왜냐면 그 이유가 있는데 그 검사만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심리 상담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보고 되게 많은 것들을 거치고 결정적으로 나와요. 그 딱 점수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그게 과거 전과에 대한 부분 반사회적 인격장애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절반 정도가 과거 전과를 저질러 본 적이 있는지 과거 범죄 습성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체크를 한다고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유정 그것 때문에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 뭐 더 자세하게 하셨겠지만 근데 이제 이현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사회적 인격 뭐 PCR 점수가 높다고 얘기해서 무조건 뭐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꼭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이코패스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다 라고 얘기를 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어차피 비슷해요. 일반적인 범죄 비율이나 그 범죄 다만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저지르는 범죄의 행동 자체가 매우나도 잔혹하고 끔찍하기 때문이에요.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배척하거나 나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뭐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 이현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에 대해서 재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교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들 그리고 이렇게 전과가 동종범죄로 저 범죄가 진화하면서 누적되고 있는 사람을 사회에 내보낸다라는 거는 조금 잘못된 문제인 것 같아요. 살인사건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이제 그 살인이면 무기니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거는 피해자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살지 말았어야 됐나? 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피해자가 살게 되면은 항상 하는 얘기들이었었어. 피해자분들이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 됐나? 그러면 제가 사회에 못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좀 고심과 그리고 제도를 많이 바꿔주셨으면 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요구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양형사유에서 유리한 정상 그러니까 이제 형량을 조금 참작해주는 그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살아온 가정환경에 대한 문제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범주를 좀 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건이든 불우하니까 그건 양형 조건에 유리한 정상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무조건 불행해야 되겠네. 불행하지 않으면 양형 조건에 그것도 못 받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고 또 하나는 피해자에겐 정말 2차 가해가 되는 모습이에요 사실. 그리고 반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도 반성문이 있죠. 물론 우리나라 재판부도 얘기는 했어요. 반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 받아주는 게 아니다. 거짓된 반성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한다. 아는데요. 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잘 못하는 거냐면 그게 다 일괄적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걸 공개하고 뭐 그게 참작이 된 경우 아닌 경우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정확히 적혀있는 게 보면 그 반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합의도 사실 우리나라 제도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반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면 그건 정말
무조건입니다. 반성은 피해자, 유족 측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피해자와 유족이 그 반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기준이어야지 왜 그걸 재판부가 받아주는지 뭐 재판부한테 반성문 낼 수 있죠. 알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걸 판단했을 때 유족이나 피해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그 반성문은 절대 인용되어서는 안 돼요. 도리어 피해자나 유족에게 반성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니까 그만큼 형량을 그거에 대해서 올려주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깎아주지 않거나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고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같이 이번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저희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왜 미스터리 요즘에 안 해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이런 부분들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도 빨리 올라가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방송 아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이 자리에 놓으신 게 여러분들 대표에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믿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수 많이 부딪혀보고 깨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